당신 힘들 때 남까지 보듬어주는 성격이 못 되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그게 정은이의 죽음을 견뎌내는 방법이라고. 내 입으로 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 통해 듣게 해서 미안해. 정은이 태어나서야 비로소 나를 자기 사람으로 생각해준다는 느낌 나도 받긴 했었어. 그전까지는 남편이라도 참 따갑고 낯설었었지 당신. 나도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. 미안해.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해줘. 그럼 나는? 나는 어디로 가? 좋은 기억이라도 남기자. 부탁이야. 그 여자 붙들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었어? 세상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애처롭게 가버린 죽은 자식 얘기를? 정은이 죽은 게 핑계가 아니야. 사실은 자식이 죽었다고 다 당신이나 나처럼 되겠니? 말이 부부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랑 나 우리 두 사람은 알잖아. 그 여자 만나고 나서 여자란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처음으로 느꼈어. 자식 낳고 살았다고 다 부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다고. 그래, 이제 내게 여자는 그 사람뿐이야. 못할 얘기가 없어진 상대는 당신이 아니라 그 여자야. 당신한테 남은 건 죄책감과 연민뿐이라고. 너 도대체 뭐 하는 애야? 네가 뭔데 마음대로 그 사람을 불러내?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? 무슨 소리 했어? 무슨 소리를 어떻게 했냐고! 그 여자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돼? 내 앞에서만 내 남자인 척한 거야, 그럼? 너 집으로 들어가라. 뭐라고? 널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 무시하고 나대는 꼴은 못 봐. 경철 씨... 난 이기적인 놈이라 사랑도 신세 고달프면 못해. 아직 나에 대해서 다 모르나 본데 나 콤플렉스 덩어리야. 내 애까지 낳고 살았던 여자야 그 사람. 내 앞길 막지 말라고 발칵 떠다 미는 거지만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온 세월 있어. 진저리를 치면서도 같이 살아온 세월 있다고. 어쩜 그 사실을 그렇게 무시하니요? 싫으니까! 경철 씨가 그 여자와 살았던 기억마저 질투가 나니까. 진이야, 경철 씨가 나와 하는 모든 일 그 여자와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. 나 자기 사랑해. 사랑한다고.